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투기 스포츠. 신체 단련과 정신적 무장을 통한 올바른 인간화를 중시. 또 다른 대한민국의 국기, 태권도다. 조선, 중국, 일본의 최고 무예를 집대성한 동아시아 무예사의 보고, 무예도보통지. 무예도보통지에서 권법은 무기가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보고하였다. 조선적 권법을 체계화한 무예도보통지는 오늘날 맨손 무예의 원형이 되었고, 이후 발차기 등의 동작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며 태권도로 발전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. 네, 태권도는요,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.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심신수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국 전통 무예고요. 그리고 특히 인성교육을 중시하는, 또한 저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. 태권도에서 중시되는 기본 구성을 알아보자. 품새는 혼자서 상대를 가상하고 한 자리에서 두 동작 이상을 순간적으로 행하여 힘과 유연성 등 호흡과 동작의 완급을 발전시키는 동작이다. 겨루기는 품새를 통해 익힌 공격 방어의 기술을 응용하여 실제로 상대편과 대결하는 기술이다. 마지막으로 격파는 손과 발 등의 공격 및 방어의 부위를 각종 보조기구를 통하여 강화 단련함으로써 파괴력을 기르는 것으로 품새 겨루기와 함께 태권도를 구성하고 있다.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제 뭐랄까요, 우리만의 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깊숙이 태권도 속에 숨어 있다라는 점이고, 외국 사람들이 태권도를 좋아하게 되는 주요 원인을 보면은 우리의 문화,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뭐 사범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상대에 대한 이해, 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고, 또 하나는 가족 스포츠라는 거. 그러니까 할머니, 할아버지, 뭐 아버지, 손자 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로 성장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호응을 얻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오늘날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수많은 태권도인들의 분투가 밑받침되었다.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단체를 하나로 통합했으며 세계 태권도 연맹을 중심으로 태권도는 전 세계에 크게 보급되기 시작하였고, 1994년 9월 4일 파리 IOC 제103차 총회에서 85명의 IOC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마침내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. 태권도가 세계로 전파된 지 불과 40년 만에 지구촌 스포츠로서 공인을 받게 된 것이다. 또한 1967년 최초로 태권도를 주제로 문화 콘텐츠가 제작되었고, 무도에서 무예로, 스포츠로, 다시 세계의 문화로 무한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. 오늘날 세계 속 한류 상징이 된 우리의 태권도. 국가와 인종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절과 자신감을 주는 스포츠이자 앞으로도 널리 알려야 할 문화유산이다.